북한이라는 사회에 자본주의에 꽂힌 광고라는 그 어떤 상품을 들고 가셔서 허락을 받으셔서 이제 광고 사업을 실현시키기 직전까지 가셨었고, 그 이후에 이제 신분이 드러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침투 공작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죠. 또 그쪽에 신원이 노출이 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실제로 신원이 공개가 되면서 북한에서 믿었던 도끼 발등 찍혔네라는 그런 배신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있죠, 예. 불구하고 그 이후에 신원이 공개된 이후에도 그뭐 새로운 정부 들어설 때마다 북한과 남한을 이어주는 조력자 역할을 계속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신변의 위협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뭐 남북 연결하는 링크 역할을 허브 역할을 하고 계신지. 공작을 하면서 이제 북한은 끊임없이 나를 이제 의심을 하고 그 검증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를 정했어요. 내가 군생활을 했고 정보장교를 했고 그다음에 한미합동대에서 대북 공작을 했던 거는 그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노출을 시키자. 이렇게 이제 답을 정한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그 신분이랑 이제 공작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였었는데 그 북의 애들은 끊임없이 저한테 이제 주입을 시켜요. 너 혹시 안기부에서 지금 그렇게 된거 아니야? 외형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위장을 하고 뭐그 전과자를 올려놓고 신용불량 만들어놓고 그러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뭐할수 있는 것이고 의심은 줄을 계속 볼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느 날 평양에 들어가는데 시골에 어머니 집 옆에 우리가 땅을 사줘가지고 어머니가 텃밭을 갈고 계셨는데 텃밭에 일하시는 어머니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사진은 그제 아파트에서 우리 어린 딸들이 애들하고 노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우리가 너를 이렇게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무섭네요. 공식적으로 만약에 네가 안기에 끊어버린 것이 확인되면은 우리는 최고 존엄을 모독한 죄로 우리는 다 숙청 나간다. 그건 뭐 의문 여지 없다 이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직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다.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부모, 네 가족은 다 우리가 보복한다. 그것이 입이 달고 얘기했어요. 결과적으로 신원이 확인돼가지고 문제 해결했을 게 98년도에 그 관계자들은 다 숙청당했어요. 한 사람, 그 영화에서 이성민 역했던 이찬섭 빼놓고는 다 숙청당했어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더라고요. 끝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이참사는 공작원이나 이런 분야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신변의 위협이라는 것은 항상 저는 그런 그 위협을 안고 살았죠. 영화에서 같이 뭐 북한을 제일 들락거리고 했던 그것은 하기 좋은 말이고 갔다 갈 때마다 항상 나는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적진해서 신변 노출되면은 제 목은 따지는 거예요. 라고 우리 국정 안기부나 국가에서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지 스스로 월북한 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기본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당시 제가 이제 도곡동에 살고 있었는데 북경 가는 비행기가 9시쯤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7시까지 도착해야 되잖아요. 그럼 집에서 이게 저 올림픽대로 엄청 밀리기 때문에 집에서 보통 5시 정도 새벽 5시 정도에 나가요. 그러면은 그때 어리니까 딸들이 자고 있잖아요. 못 보잖아요. 이렇게. 어린 딸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다시 돌아와서 얘들 얼굴 볼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에 출장 간줄 알고, 우리 순진한 아내는 고추장, 이제 밥을 잘못 먹으니까 음식 안 맞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고추장도 볶아주고, 김도 사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 가지고, 그냥 아주 천연스럽게 여보 잘 다녀오라고 떠난 택시에다 손 흔드는 뒷모습 바라보면서, 저 여자를 내가 또볼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위험부담 우리는 항상 안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98년도 이전 파일에서 제 신분이 노출됐어요. 근데 왜냐면 그런 기록이 국정원에 다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에도 바짝 입증했죠. 근데 참 제가 실망스러웠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보호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요원을 보호해주고 이거는 영화에서 나온 얘기지 현실은 없더라고요. 그냥 노출돼 버린 거예요. 다만 그 경찰 그 일부 그 국정원 수사국 요원들이 집 지키고 애들 학교 가는 거 에스코트가 이 정도예요. 그 저도 그렇게 긴장했어요. 시골에 어머니 가족들 이 안윤이가 절 제가 이제 노심 쳤다고 했으니까 어느 날 한 그것이 이제 막 난리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국정원 책임자 한 사람이 오더니 아이 박 시장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이런 얘기를 내가 한 것이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평양에서 그 일본 조총리원으로 날아가는 전파를 우리가 잡은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그 조총련 그 단체한테 지시 떨어진 게 잡은 게 내용에는 그 사람도 박재설한 사람도 자기 조직으로 충성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화국에 직접적인 해를 끼친 게 없다. 그러니 통크게 봐주라. 이렇게 얘기를 지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는데 저는 그걸 믿을 수 없었어요. 왜냐? 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이런 금이 전혀 없는 거예요. 느끼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나는 나보다도 가족의 또 어머님의 그 아니가 저 중요했어요. 직접 부딪히자. 나가야 된다. 여기 못 믿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대선 공작에 개입했다고 해서 공작 부서가 다 그냥 와야 돼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사람, 아랫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어. 없어져 버렸어요. 다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내 사기를 찾자. 나가려고 하니까 국정원에서 출입 금지를 시켰더라고. 출입 금지 시켰더라고요. 재판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나갔죠. 나가서 우리가 통화하는 라인을 통해서 나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하고 직접 공작을 담당했던 요원들은 하도 못 나오고 이참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굴했어요. 만나서 약속 지키겠다. 너희들이만 그런다면 나 하나로 좋게라. 우리 어머님과 내 가족들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끌고 가면 나 평양까지 가겠다. 대신 우리 가족들은 보장해줘라. 딱 했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국정원 책임자가 나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하던 거예요. 장군님께서 통 크게 봐주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안심을 했죠. 왜? 이 국정원에서는 그 북한에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 전파를 잡은 거예요. 그 전파를 잡은 것은 이쪽의 요원들한테 그렇게 똑같은 지시가 떨어졌을 게 아니겠습니까? 내부에서. 그래서 그게 맞은 거예요. 글자 안 틀리고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맞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저와 제 가족들의 안전이 확인됐고 저도 안심을 했던 거죠. 나중에 이제 그 91년 대선 공작에도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들이 오판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조언을 했거든요. 그 엘리트 그룹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그 북한을 움직이고 있는 기존 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부상하는 엘리트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잘못 판단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조언에 의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 김대중 후보자를 비토라고 한 것 같은데 김대중 후보자가 올 땐 된다.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정책을 양다리 걸치는 것이 그것이 국가 정책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끝나서 만약에 그 김대중 후보가 됐을 경우에 너희들은 분명히 대우를 받고 이쪽은 분명히 숙청을 할 것이다. 대비를 해라. 근데 그게 먹히 들어갔었어요. 맞은 거잖아요. 내가 그 조언한 게 맞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인정도 됐을 것이고 두 번째는 김정일 위원장이 하려고 했던 그 통치자금 이것이 나하고 계속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참사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그 미를 잊었기 때문에 그 끈을 못 놨고 유일하게 이참사가 그 살아남을 수 있던 것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직접 내가 2.4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아마 그것 때문에 2.4가 그 살아남았고 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공작에는 관여 안 했기 때문에 아마 2.4는 그 책임에서
회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위험하셨을 텐데. 이제 다시 큰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제 공작원으로 활동하실 때 한반도에 그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나요? 그래서 어떤 공작들이 필요한 시기였는지 그 당시에 우리한테 그런 거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 대구 공작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 군에 관련된 거니까 군사 정보 중심으로 공작을 펼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공작을 우리서 주는 거는 스페셜 미션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 북한에 내부에 어떤 이상한 징후가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전 공작원들한테 기본 공작 한 거 외에 그 스페셜 미션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우선적으로 그 공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번 입수하고 첫번 입수하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군 생활을 하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군사 공작에 취중을 해서 한 거예요. 군사 공작을 취중해서 했었고, 뭐 참고적으로 그때는 이제 뭐 김영삼 정권하고 노태우 정권 그 말기 그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북한 정세도 불안했고 우리 남한 정세도 불안했고, 또 제가 그때 기억하기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대거 군내 그 사조직 네, 하나회 네. 명분은 하야지만 시기는 친미파들을 제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주로 무기 거래는 우리는 딴 데 할 수 없었잖아요. 구조적으로 미국만 했단 말이죠. 그것도 손을 댄 거예요. 유곡비리 핑계 잡아가지고 다 그냥 숙청시키고 막 그냥 응? 처벌 주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계를 껄끄러웠어요. 좋은 관계 아니었었어요. 대북 관계는 김영삼 대통령 전진적으로 북한하고 관계를 이렇게 해나가려고 이제 그 자꾸 대화도 하고 해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우리가 오기 때는 몸들어서 먼저 쌀 주겠다고 계속 제의할 때였어요. 근데 북한에서 이제 안 바꾸려고 했고, 남북 관계가 이렇게 지금같이 지금 못지않게 상당히 긴장하면서도 대화가 병행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졌던 거죠.